고 백남기 농민의 모교인 광주고등학교에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내걸렸습니다. 부끄러운 역사로 남게 될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잊지 않겠다며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쳤습니다. 저희 학교가 아시다시피 사회혁명의 발상지인데 민주주의가 이 나라에서 제대로 꽃피울 수 있도록 이런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면은 과연 저희가 학생 때 꿈꿨던 삶을 과연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오늘도 광주 충장로에는 촛불이 켜졌습니다. 천주교 광주 대교구 소속의 수녀 70여 명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행진을 한 뒤 최순실 씨 국정농단과 관련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시국미사에 참석했습니다. 말할 수 없죠. 그걸 어떻게 입으로 표현하겠어요? 국민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정말 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. 이제 함께 나가야 되겠다. 이런 마음 중요할 것 같아요. 광주 시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,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지 말라며 박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촉구했습니다. 박근혜는 하야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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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서울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는 등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성남 민심의 촛불은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